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장전동에서 부산대학 근처에서 마탕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안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오픈해서 마탕공에 이제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정규반, 취미반, 그리고 소가구반,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할 수 있는 키즈 클래스까지 다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로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려동물 친화 공간으로 해서 저희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이제 수업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약간 따뜻한 그 이제 밝은 공간이 되고 싶어요. 따뜻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좀 쉴 수 있는, 여기 가면 이제 좀 쉬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그리고 뭐 작업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래도 앞에 지나가면서 저희 공방 안에 이렇게 작품들이나 이렇게 걸려 있는 작품들을 어르신들도 이렇게 가만 이렇게 서서 보고 많이 지나가시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되고 싶어요. 문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다들 거의 일을 하면서 지루한 일상 안에 이제 쉼이나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누림으로써 이제 삶의 질 향상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너무 이제 집에만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이제 지역 안에 문화 공간이나 뭐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를 조금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